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8월 둘째 주일 해방기념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을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평생이 주 안에서 성례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해방 기념주일이고요. 네, 내일은 해방 71주년 기념일입니다. 해방은 우리 잘 알죠? 속박 또는 옛속 상태로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한을 풀어주거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해방이죠. 우리나라는 일제 압박에서 벗어난 것을 광복절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들의 종살하다가 벗어난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절은 유월절입니다. 민족 해방일이지요. 미국이 노예 해방되기 전 남북 전쟁 때에 강변에 있는 신시내티에는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는 켄터키로부터 켄터키는 그 흑인 노예가 많았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오는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많이 잡히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잡혀서 판사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 강을 건넜는가? 묵묵부답입니다. 주인이 나빴나? 호되기를 시키던가? 음식이 나빴나? 아니면 잠자리가 나빴던가? 네. 판사가 질문해도 도리지만 않아. 그러다가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편안했어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자유를 갖고 싶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해방이 필요했다는 거죠. 해방. 노예, 종된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자르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방이 좋은 겁니다. 해방이 좋은 건데 이 해방도 여러 차원의 해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해방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해방의 차원. 해방의 차원. 예, 몇 가지만 보면요. 먼저요, 육체적 차원의 해방이 있습니다. 가난, 배고픔, 질병, 구타, 차별, 감금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받자 하는 그런 차원의 해방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은 폭력이 많아서 학은 폭력 예방 운동도 불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동료나 상급생, 좀 질 좋지 못한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 구타, 억압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 보호해주자 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이 육체적 차원의 해방은 거의 다 누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때를 따라 배부리 먹잖아요. 그리고 옷 입잖아요. 우리를 억압한 사람 별로 없죠. 우리를 때리고 폭행한 사람 별로 없죠. 우리는 그는 육체 차원의 해방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억압 속에 있는 사람 그 해방을 소원하고 기도 갈망하는데, 이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감사를 잘 몰라요. 배고프지 않고 사는 데에 대한 감사, 내가 누구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사는 데에 대한 감사가 우리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육체적 차원의 해방 자유가 필요한 계층이 있고 그런 국가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북한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지금도 세계 수만 어리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런 모양으로 육체적 차원의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해방의 차원, 정치적 차원의 해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억압, 탄압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근세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두 가지 큰 해방투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립투쟁이죠. 제국주의 시대로부터 독립국가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많이 투쟁했죠. 그곳에 미국의 독립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도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은 56명의 대표가 서명했고 한국의 독립선언서는 33인의 대표가 서명했지요. 세계 곳곳에서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한 투쟁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나라가 식민지를 벗어나고 그래 국가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은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민주화투쟁입니다. 왕, 전제 군주, 독재자로부터 그들의 통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정말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민주화투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 혁명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4.19, 60 또는 5.18 이런 것들이 다 민주화 투쟁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과정들 통해서 전제 군주 시대로부터 독재자 시대로부터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민주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민주화되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왜 이리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모든 삶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이런 분위기는 거의 없고 그냥 욕만 하고 대통령 된 사람은 자살만 안 하면 오래 살 것 같아요. 다도 욕을 많이 들으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화 됐다는 거죠. 그만큼 민주화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정치적 해방을 누리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북쪽 북한 동포들 3대로 내리되면서 왕조를 이루고 예, 독재로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요 근래 뭐 60명이 공개청에 되었다던가요? 금년 들었던가? 예, 공포정치로 독재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아직도 이 땅에는 있는 정치적 자유가 필요한 나라, 정치적인 탄압부터 해방이 필요한 나라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이런 자유를 넘치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 해방의 차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사상, 종교적 차원의 해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 종교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는 그런 해방입니다.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찾아 떠난 목숨 건 여행들이 참 많았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여행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자기 섬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고 그들이 결국 미국 건국의 기초를 이룬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67년에 유명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네. 이 망명은 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왜 망명했느냐? 그가 망명을 결심한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접한 그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미국으로 망명한 겁니다. 1970년부터 80년 약 10년 사이에 중국인들이 중국 대륙에서 바다를 뛰어들어 헤엄쳐서 홍콩으로 밀입국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다 뛰어들어서 홍콩으로 밀입국 하려면 바다에서 8시간 내지 10시간 헤엄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서 큰 파도에, 때를 따라서는 급류에, 때를 따라서는 상어 때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홍콩까지 가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중국 대륙을 떠나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홍콩에 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잡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목숨 건 여행을 감행했던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요즘 우리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합니다. 굶주림 때문에 탈북하고요. 이 사상, 종교적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이 많습니다. 탈북해서 한국까지 무사 온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한국을 향하여 떠돌아다니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마음껏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탈북하고 사계를 헤매는 걸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숨 걸고 쟁취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탈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자유가 어떤 면에서 넘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상,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넘치는 자유, 해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북한 동포들이 언론, 육체적 탄압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사상, 종교적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할 수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여 우리는 이미 얻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이나 세계에 있는 해방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명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방의 차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는 영적 차원의 해방입니다. 영적 차원의 해방. 이 영적 차원의 해방은 어떤 해방이냐 하면 죄와 악령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게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자기는 자유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어둠의 영에 유혹과 영향 아래 죄를 짓는 겁니다. 사탄이 악령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올가매서 손아귀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은 곧 사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환경 좋고 배부르게 먹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종교를 선택하고 억압이 없이 살아도 이 죄의 사제 풀려나지 못하면 어둠의 영의 사제 풀려나지 못하면 그는 더 비참한 종이로서 생을 끝내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배부르게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면 행복을 노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배고프게 사는 사람이 행복도가 더 높고 잘 먹고 잘 산 선진국일수록 행복도 만족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고 잘 먹고 잘 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밤낮 한국을 지칭해서 말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재벌 총수의 딸이 수년 전에 뉴욕에서 자살해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를 것이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이혼하고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 자유를 갈지 모르고 해방자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적 차원에서 종된 상태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이 영적 차원의 해방은 정말 진지한 의미의 참 해방, 참 자유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내 마음이 손 올리고 싶으면은 육체는 내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손 올리는 거예요. 육체는 내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그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마음이 생겨서 육체는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생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거룩하게, 선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차원의 해방이 진정한 참해방, 진정한 참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 차원의 해방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해방은, 영적 차원의 해방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런 죄와 악령으로부터 해방, 참 해방, 예수 안에서만 있는 영적 차원의 해방은, 네,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있는 장자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 죽지 않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다 장자를 죽이는데 문 임방이나 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 유월절에 패스오버입니다. 위로 지나갔다. 이 야기는 이미 이 집에는 죽었다. 죽은 증거로 피가 묻어 있는 거. 사람이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양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은 거. 그것이 그것이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신 겁니다. 출애굽 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왜 죽음으로만 참 해방이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인간은 모두 다 사탄, 마귀의 욕에 넘어가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다 죄종,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영혼마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죽지 않고는,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죄를 사는 길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죄를 범해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죄값으로 멸망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죄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대속물로 죽어주기 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타락하며 근원적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욕해서 죄짓게 함으로 우리를 그 죄 오랏줄을 묶어서 자기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영적 해방인데 이곳에서 해방되려면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종으로서 종에서 풀려나고 마귀의 종된 자로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 사슬 끊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 속죄제물 되어주셨다.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설린 그 거룩한 피가 내 죄를 사하면서 내 죄의 사슬이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묶였던 자리에서 죄의 사슬이 풀려짐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죄의 줄로 묶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던 마귀의 사슬로부터도 풀려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이는 참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죄 없는 사람의 죽음. 오직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 인간 이룰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남자의 씨로 아니라 성녀로 잉태된 예수님만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고 나에게 참 해방을 주신 나를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해방자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오랏줄이 다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죄로 꽁꽁 묶어서 여러분을 종으로 끌고 다니던 사탄의 사슬로부터도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진정한 참 자유자 영적 차원의 참 해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해방의 기쁨은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막 기뻤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그들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으로 40년을 지내다가 멸망합니다. 왜 원망 불평했습니까? 왜 그 해방의 기쁨을 왜 계속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기쁨 대신에 절망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를 열 가지 재앙을 내리 쏟아서 애굽의 종된 자를 해방시킨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또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챙겨줄 것이다 하는 믿음만 있었으면 그들은 끝까지 감사 찬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니 농사 안 줘도 되고요, 돈 안 벌어도 되고요, 하나님 매일 내려다 주는 건데 날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일 만나 안 되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까이 갔는데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손 다 죽는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죽는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 그들은 그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소에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올라갑시다, 저도 우리 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 속에 살고 원망 속에 살고 불평 속에 살고 믿어봐도 뵐 수 없다, 기도봐도 뵐 수 없다, 왜 그런 분위기 속에 왜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게 없어요. 그런 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아 죽이신 주님께서 오죽 알아주게 주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 능력에 대한 믿음만 확실히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소에서도 감사하며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해방의 지속은 하나님께 묶이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교회로 오면 월드 아파트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에 일단 서면 다음 신호를 한 번 더 받아야, 차가 막힌 차가 없어도 한 번 더 받아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살짝 신뢰하고 통과하면 신호 안 받고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짝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교통경찰 없나? 나 목사인데 남이 날 알면 어떡하지? 마음이 편치 못해.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내가 아파트 나와서 보니까 월드 앞에 신호가 바뀌려고 하면, 바뀌게 하면은 그 옆길로 저쪽으로 나가는 새 길로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조금 돌지만은 마음 편하게, 야 선택 잘했다, 예, 그리고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그만 교통 법규도
내가 지키면 마음이 평안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다 그러지. 그걸 안 지키면 마음이 불안해. 편치 않아. 난 목사인데 목사도 교통법 어기구나. 수준교 목사가 교통법규 어겨. 그럼 하는 용감 가르잖아요. 경찰 있으면 잡히잖아요. 잡히면 딱지 떼고 붉은 물이 되잖아요. 창피잖아요. 그런데 지키면 편해. 경찰이 있어도 두 분이 나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우리요, 나라가 별일 있어도 자기가 법을 지켜 살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안 지켜 살면 들통날까 봐서 들통나면은 이래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슬에서 해방이 되면,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그때부터 야, 참 해방이다, 참 자유다, 지금부터 내 맘대로다 하고 마음대로 살면 그는 또 악한 것에 묶이게 된다. 그 영적인 그 차원의 해방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준 해방이 아니에요. 이 사창구를 일명 해방구라고 합니다. 그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는 소리죠. 이것은 진정한 해방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해방 그럴지 몰라도 영적 차원의 참 해방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영적 해방은 그런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묶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착하고 신실한 종, 온유하고 겸손한 종, 강하고 담대한 종, 지혜롭고 충직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 기도합니다. 나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시 아니라 내 주님의 종, 주님 묶인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종으로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었겠구나. 그런데 바울이 나는 우기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 우기쌈을 당하지 아니한다.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갇혀서 착고의 체인 상태에서라도 그는 참 자유로 자유자로서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기절. 참 자유자는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의 법에 주님께 묶일 때 그가 진정한 참 자유자로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진정한 해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으로 남을 섬겨도 그는 해방자로서 스스로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는 종이면서도 그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묶이지 않냐면 그가 얻은 영적 차원의 해방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또 낚아채고 그에게 세상적인 면에서는 자유일 줄 몰라도 영적으로 또 그는 묶이게 됩니다. 메이플라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갔는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고 그리고 겨울이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래서 그때 한 사람에게 옥수수 3개, 5개씩을 배급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 가면은 이 6월 추수감사주일 때 옥수수 5개를 내놓은 풍습이 그때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옥수수 5개가 1인 하루 양식이에요. 낯선 곳에 가서 종교의 자유, 하늘 마음껏 숨길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낯선 신대륙을 갔는데 그때 미국 지금 전 자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디안들이 지배한 나라 아닙니까? 그 가가지고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그의 겨울에 약 절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메이플로우 선장이 영구로 돌아갑니다. 영구로 돌아갈 사람 배 타십시오. 무료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옥수수 5개씩으로 연맹하면서 굶어 죽고 추워서 병들어 죽고 한해 겨울이면 절반이라는 사람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선장과 선들만 타고 갔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 묶여 하나님이 좋고 고생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영국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가 나라 아닙니까? 안정된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 미국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인간으로부터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고생해도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땅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이룬 거예요. 내가 하늘 만들어 살지 않으면 하늘이 벌을 내니까 그 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늘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고 하나님의 법 말씀에 묶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살아갈 때 내게는 참으로 참 자유와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방기념주일날 나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을 이 땅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이런 차원의 해방을 맞이한 참 해방자가 되고 해방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이웃으로 농촌으로 온 세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주의 종 일꾼이 되어서 참 자유의 자의 삶을 해방자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멋진 수정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